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월랜드입니다. 제가 짧은 영상으로 핑크 요정을 소개해 드렸더니 어떻게 예 말씀하세요? 야, 핑크 라인 중에서 이렇게 녹이 있어서 아주 시원하고 또 다른 느낌이다. 작은 사이즈 있느냐 여쭤보셔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압류 압류 압류. 자, 요 아이는 맞습니다. 한 2년? 햇수로 딱 2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햇수로 작년, 아 2년은 안 됐습니다. 예, 작년 초에 들어왔으니까 1년 반 정도 된 아이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하나만 제가 이 포트도 들을 거 잠시만요. 짠짠짠짠짠짠짠. 자, 어떻습니까? 오, 세상에. 요 아이가 바로 요정이라오. 핑크 요정. 자, 어때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또 다시 부탁, 당부를 드리면, 지금은 저희가 차광을 쳐요. 그래서 봄, 가을보다 녹이 더 많아졌어요. 빛이 살짝 부족해요. 그러면 다시 거꾸로 구독자님들 댁으로 가면, 아, 우리는 하루에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밖에 빛이 들어오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녹이 좀 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덜 더워서 또 차광을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도 10시만 되면 막 30도가 넘어서 얼른 차광을 또 반절하고 또 조금 31도 되면 또 반절하고 이렇게 해서 차광. 햇빛이 부족하면 이럴 수 있고 에어니움도 물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녹이 좀 강할 수 있고 어떤 형태로도 얼굴이 수도 없이 바뀝니다. 자, 핑크 요정이요. 아이고, 압류, 압류, 압류. 작은 사이즈. 자, 요 아이로 갈까요? 어머, 세상에. 지금은 노랑이 강해지지만 녹이 굉장히 강한 아이예요. 녹이. 응. 지금은 핑크가 조금 더 있어 보여요? 아유, 세상에. 아까 엄마 봤잖아요. 자, 핑크 요정 4만원이에요. 핑크 요정. 제가 지난번에 짧은 영상에 우리 그 애기 아빠 차로 그 뿌리 내려서 1년이 넘은 아이 중에 마지막 물량이다 하고 들어온 아이가 핑크 요정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녹이 좀 강합니다. 녹이. 자자자. 그리고 포스는 크지 않아요. 아유, 6만원짜리보다 작지. 6만원은 없고요. 4만원만 제가 선별을 했어요. 4만원만. 자, 녹이 좀 강하지. 아이, 노랑은 녹으로 가고. 자, 얘는 또 분홍이 강한 거는 금이 조금 더 많아졌죠. 아유, 세상에. 이렇게. 자, 핑크 요정이고 큰 사이즈는 요 가격 20만원입니다. 큰 사이즈는 20만원. 묵었어요. 그리고 작은 사이즈 없냐고 여쭤보셔서 제가 선별을 했어요. 핑크 시리즈에서 왔는 이렇게 녹이 조금 더 강한 아이로 선별을 해서 핑크 요정 4만원으로 소개합니다. 괜찮죠? 핑크 요정 4만원 괜찮았어요? 아이고, 세상에. 야는 또 나는 참 핑크 요정이 맞습니다. 그리고 얘는 또 반절은 쌩얼이고 또 반절은 올금이고 3분의 2 정도는 올금이고 또 나머지 3분의 1이 쌩얼이잖아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너 참 이쁘다. 요런 애는 올금이고 여기는 쌩얼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핑크 요정으로 소개하는 요 지금은 노랗게 보이지만 녹으로 갑니다. 이렇게 녹으로 갑니다. 녹으로. 핑크 라인 중에서 또 녹이 굉장히 많은 아이. 핑크 요정 4만원입니다. 4만원이에요. 4만원. 자, 그리고 제가 요 아이 소개하겠어요. 그 늘 요 아이 흑금강금. 자, 요 아이는 흑금강금인데 정말 예뻐요. 아유, 굳혀졌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주 진한 이제 요런 색상으로 다 남아 있네요. 조금씩 다 달라요. 흑금강금 얘도 적심군생이고 3만원짜리가 할인해서 24,000원입니다. 색감이 전부 예술적으로 달랐는데 다 뽑아가셨어요. 자, 흑금강금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얘는 꽃별금 6만원이에요. 꽃별금. 자, 포트가 어마무시하게 크고 자자자잔 짠짠짠 이렇게 묵었어요. 자, 꽃별금 중품이고 가격은 6만원. 대품도 있고 소품도 있나? 소품은 없고요. 맞아요. 대품은 있어요. 꽃별금
이쁜가요? 약간 샤링이 예, 레이스처럼 이렇게 보여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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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그리고 아주 진하지 않아요. 아주 진한 거는 메듀샤 갈 겁니다. 갈 겁니다. 꽃별금이고 얘는 6만원이에요. 꽃별금 6만원입니다. 예, 꽃별금 6만원인데 요렇게 예, 살짝 요렇게 이렇게 가장자리가 샬짝 꼬부랑꼬부랑 레이스 꼬부랑꼬부랑 있죠? 이쁜가요? 이쁜가요? 자, 요 아이도 혹시 요렇게 요렇게 조금 빛이 덜 받으면 살짝 요렇게 어머 세상에 그리고 또 쌩얼 이렇게 이렇게 요런 아이가 또 쌩얼이에요. 요기 이게 쌩얼이에요. 쌩얼 아 금이 살짝 섞였어요. 쌩얼도 있더라고요. 꽃별 금이고 가격은 6만원입니다. 보스가 커요. 자, 요렇게. 자, 저, 3개, 5개, 어머 세상에, 최소한 8두에서 10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번호 지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랜덤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진짜 예쁜 핑크하고 이제 빨간 같죠? 이제 요 라인. 제가 가장 정말로 이뻐요. 이쁘다. 얘는 브라운 엔젤. 얘도 짧은 영상에 소개하니까 야는 또 멋이요. 예, 야는 또 멋이요. 이렇게 또 짧은 영상에는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브라운 엔젤 10만원짜리가 8만원으로 20% 할인합니다. 그리고 더 묵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격은 에오니움은 참 이런 거죠. 묵으면 묵을수록 값어치는 한결 더해집니다. 자, 이 아이가 어머 너는 얼굴이 막 아이고 이쁘죠? 예, 브라운 엔젤이고 10만원짜리가 8만원으로 소개합니다. 자, 구독자님들께서 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아, 내가 이런 거 있는데 이름이 달라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면 제가 이렇게 또 말해요. 아유, 우리 엄마 아빠가 딸 다섯 낳는데 첫째 이름은 혜숙이요. 둘째는 혜성이요. 셋째는 혜란이요. 이렇게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같지만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아이 그러면 그 모르면 물어볼 수 있죠. 물어봐서 해결을 해야지. 아이고 저 이름이 똑같은데 왜 저 이름 내 거하고 틀리네 이름이. 아유 또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이름이 틀리지 어떻게 똑같아요. 자, 이해하셨죠? 자, 브라운 엔젤이고 10만 원짜리가 8만 원으로 소개합니다. 우리도 얘하고 비슷한데 또 그렇게 말해요. 다른 영상에 또 다른 이름으로 판매하는 아이가 있는데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실제로 보니까 다르네. 예, 영상으로는 비슷해 보여서 나는 똑같은 애기를 이름만 틀린 줄 알았다. 해결을 하세요. 우리 농장에 오시면 해결이 됩니다. 자, 해결이 됩니다. 자, 세상에.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블랙캣이며 원래 철화였는데 쌩얼로 다 풀렸어요. 그래서 그냥 블랙 캐시미어로 팝니다. 3만원짜리가 20% 할인해서 2만원인데 제가 철화가 쌩얼로 갔을 때 좋은 점 두수가 많아진다. 두 번째 이 다리가 원래 쌩얼의 다리 목대보다 훨씬 튼튼해요. 그래서 철화가 좋은 장점이에요. 철화가 좋은 점은 맞아요. 쌩얼 얼굴이 수도 없이 많아지고 이렇게 목대가 튼튼튼튼. 자, 그래서 얘도 쌩얼 저희 철화에서 풀린 아이 캐시미어 블랙 캐시미어 3만 원짜리가 2만 4천 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얘는 썬노즈예요. 아유 세상에. 얘는 썬노즈가 색감이 체리 핑크 색깔입니다. 그런데 저희 농장에 빛이 조금 덜 들어오는 쪽에 있어서 우리 모주동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핑크. 아이고야 썬노즈 6만원짜리 3만원 할인합니다. 아유 이뻐라. 아유 진작에 받는 아이는 요거 영상보다 조금 더 어두울 수 있겠어요. 어머 내 카메라가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응, 그죠? 썬노즈 6만원짜리가 3만원으로 소개합니다. 썬노즈 어머 세상에 썬노즈. 자, 썬노즈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할로윈인데 철화가 지금 쌩얼로 풀리는 아이고 세상에 출산의 고통을 안고 있어요. 제가 말했죠. 철화가 쌩얼로 풀리면 얼굴 두수가 많아진다. 그리고 요 목대 어머 내 하엽이 이렇게 많아. 목대가
일반 쌩얼보다는 튼튼합니다. 그래서 얘도 할로윈 그냥 철화라고 안 합니다. 쌩얼 2만원. 2만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거 이제 마지막까지 와서 요거. 화분에 이렇게 식재하셔도 식재 후 배송 가능하나, 나는 우리 집에 화분 있다 그러면 위에 다육이만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썸모즈예요. 메듀샤. 어머, 얘는 또 얼굴이, 그죠? 메듀사. 6만원짜리가 4만원인데, 에오니움 중에서 가장요? 아, 저기, 배반의 장면은 이보다 묵으면 조금 더 밝아집니다. 그리고 영상보다 조금 더 진할 수 있겠어요. 자, 메듀샤는 6만원짜리가 4만원이고요. 제가 이렇게 보라색 분에 식재해서 식재 후 배송합니다. 아니, 돈 안 받고. 자, 요 아이는 돈 내요. 화분은 18,000원이에요. 자, 어머, 이쁘다. 18,000원짜리 화분만 투자해도 괜찮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핑크 마녀. 예, 핑크 마녀, 우리가 얼마 했어요? 핑크 마녀? 6만원짜리가 3만원으로 소개했는데, 맨 처음에 봤던 핑크 요정하고는, 얘는, 어머, 얘도 녹이 강해졌어요. 핑크 요정은 녹이 좀 강하고, 핑크 마녀는 핑크 라인이 강합니다. 이렇게 핑크가 강해요. 핑크가. 자, 그 다음에 얘요. 어머, 얘는 수량이 많지 않은데. 자, 그 다음에 자, 요 아이는 그 영상에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려요. 세 개를 합식한 아이예요. 썬모즈를 세 개를 합식한 아이. 요 아이. 아니, 썬나이즈. 요 아이를 합식한 아이예요. 세 개 합식했어요. 세 개. 자, 3개 합시간. 그래서 36,000원이고, 화분은 18,000원 추가하면 됩니다. 화분은 18,000원 추가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 뒤에 잠시, 한 번만 갈게요. 자, 여기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이고, 저는 원래 국민 다육이 혹은 이런 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금, 무진장 많습니다. 에오니움이요? 더 많습니다. 놀러 오시고, 구경 오시고, 힐링하러 오시고. 자, 이렇게 우리 집은, 저녁 노을이 가장 예쁜 집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구경 오시는 분 혹은 동네 분이 아라뱃길 산책 가다가 들어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녁 노을이 가장 예쁜 이화랜드 놀러 오시고 구경 오시고 힐링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뻐요? 기가 막히게 예쁩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 내가 어디 바닷가를 가겠어요? 안 갑니다. 우리 집이 제일 이뻐요. 요 시간이 불과 3, 4분, 5분도 채 안 가요. 요 시간이 얼마나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아이 하나 갈게요. 흑진주가 너무 예쁘다고. 아이고, 흑진주 얘는 쌩얼이잖아요. 난난난난난 한 10도 내외 됩니다. 20만원짜리가 20% 할인해서 16만원인데 요 아이는 맞아요. 지금 현재는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가격대가 아이고 로제시보 10개 조금 더 돼? 안 돼? 요 아이 흑진주 철화인데 이렇게 쌩얼로 다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 조금 저렴한 아이 소개해 드릴게요. 요 아이 색깔이 아직 덜 났잖아요. 기다리면 돼요. 이렇게 기다리면 흑진주 색상 납니다. 자, 그래서 10만원짜리가 20% 할인해서 8만원입니다. 쌩얼이 없냐고요? 쌩얼이 있는 거 없냐고요? 땡. 어휴, 쌩얼이 이렇게 다 독립선언 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애기가 얼마나 애기 저기 더 저기 로제시 많아지겠어요. 그리고 통파는 아니에요. 이렇게 갈라져요. 왜? 세력이 세져서 그래요. 요 아이들이 이렇게 왜 그러니까 판이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요렇게 성격이 강해진 아이들이 이렇게 그룹 지으면서 판이 갈라져요. 통파는 아니라고 제가 말해요. 통판을 구매한다고 해도 이렇게 세력이 갈라질 때 독립선언을 할 때 갈라지기 때문에 제가 통판으로는 우리 농장에 오면 혹시 몇 개 있긴 하는데 안 갈라지지 않아요. 갈라집니다. 자, 흑진주 철화이고 10만원짜리가 8만원으로 소개합니다. 요 아이가 묵었을 때 요렇게 이뻐집니다. 요렇게 정말 예뻐요. 자, 에오니움 많은 이화랜드에 놀러 오시고 구경됩니다. 힐링하러 오시고 이렇게 해질녘이 가장 예쁜 이화랜드 농장에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늘 말합니다. 다육이 잘 키우는 흑쑥쑥이 애오니움 예쁘게 만드는 흑쑥쑥이 저만 그랬어요? 아이고, 한국농업방송 NBS에서 우리 농장에 방문해서 어머 세상에 기가 막히게 농사 짓는다. MBC 생방송 오늘 저녁에서 농장을 여러 군데 가보지만 이렇게 시설 좋고 이렇게 최고의 정성 들여서 최고로 잘 만드는 아이, 아 바로 쑥쑥이 다육이 분갈이 전용 흙을 말합니다. 세상에 최고의 정성으로 황금 비율을 만드는 쑥쑥이 영상 보실게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 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 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제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10가지 재료에 살균, 살충, 질석, 무름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기계에다 넣고 돌려주시면 되죠. 아, 어머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짠짠짠짠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오, 그리고 소림마사.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 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요, 어머 세상에, 야는 뭐래요? 창흙.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이렇게 잘 키우라이.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2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창흙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10,000원입니다. 10kg는 20,000원. 쑥쑥이만 구매 고저 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000원. 두 박스다 그러면 8,000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얘 3kg에 10,000원씩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아가.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창흙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창흙
금,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맞아요. 비타민이고, 소자는 5,000원, 대자는 10,000원입니다. 칼슘은,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자, 그 다음에 요 다육이볼 소자는 제가 입고지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다육이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립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만 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15,000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만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더 큰 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5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하나에 2,000원, 5개 하면 10,000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5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을 다 흰색하고 구분이 되죠?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색상만 보라 달라, 연두 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천 원. 한 장에 1,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삽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삽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물 관수하는 거는 저면 통이에요. 자, 삽목판 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 통은 37 곱하기 53이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출연해서 정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쑥쑥이 영상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